자, 회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법인세 얘기하고, 원천세 얘기하고, 그래서 오전 시간은 이 정도로 우리 강의 전체적으로 얘기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회계에서 할 말은, 제가 이렇게 뽑기를 잘 못해요. 이 많은 편 중에 뽑으면 항상 이렇게 잘안 나오는 편을 고릅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한 가지만 좀 논하려고 합니다. 자, 회계에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아주 오래된 목적 중에 하나죠.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 그 경영성과를 현재는 총 포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mprehensive income, CI라고 많이들 부르고, 둘로 이루어집니다.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기 손익은 영어로 net income. 또는 profit and loss, 그래서 NI 또는 PL이라고 많이 약자를 쓰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래서 OCI라고 많이 적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뭐 차변 대변 다 아시고 거래파료서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요 기타 포괄 손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과 이 단기 손익의 차이는 둘이 뭐가 다르냐? 우선 재무제표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단기 손익만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손익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일반 기준. 일반 기준의 주재무제표입니다. 반면에, 꼭 따라 안 쓰시고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지우기 전에 여쭤볼 테니까 잠깐 포토타임도 드리고, 저만 안 나오게 찍으시면 돼요. 이게 전체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 네, 이거는 이제 IFRS. 지금 아마 오신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IFRS 적용 기업이실 테니까,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가 주재무제표가 되고, 당연히 이 전체가 이제 표시됩니다. 근데 표시되는데, 변동으로 표시됩니다. 즉, 올해 것만 표시된다는 거죠. 그건 손익 계산서의 특징이죠. 네. 자, 이제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범위가 달라서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성격적으로 가장 다른 것은, 이 총파괄 손익은 성격적으로 실현 손익이냐, 미실현 손익이냐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 실현이 뭔데요? 영어로는 realize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실현 손익은 재화가 판매되는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이때 발생되는 손익은 이제 실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현금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현금화되는 상태, 즉 채권 상태로 바뀌었을 때 그걸 이제 실현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현에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처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현 손익은 뭐다 NI입니다. 그냥 올해 손익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올해 실현됐으니까. 자, 반면에 미실현 손익은 실현 손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재화 판매 전이라는 얘기고 용역 제공 전이라는 뜻이 되고 감가상각 전이라는 뜻이 되고 처분 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가장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대표적인 게 보유한다.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가치 변동이 생겨요. 여기서 뭐 주식 갖고 있다. 그럼 주식 가치가 변할 것이고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변동될 것이고. 그래서 관련된 단어가 이제 평가, 뭐 환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실현 손익이 됩니다. 그 미실현 손익은 기본적으로 NI인데 대부분 NI인데 가끔 네, OCI가 있다. 미실현 손익도 NI로 하는 이유는 곧 실현될 거니까. 뭐 회사가 이걸 장기간 보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때그때 바로 경영성과로 이제 환산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잠깐 제가 말했지만 대부분 곧 실현될 거니까 얘는 장기간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장기 미실현 손익은 OCI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장기는 뭔데? 장기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1년 초과. 즉, 실현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 두 번째는 이제 알 수가 없다. 불특정.
그 실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이제 OCI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뭔데? 재평가. 그럼 재평가 뭔데?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지, 건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당연히 가치 변동이 있겠죠. 최초의 상금액과 좀 다를 겁니다. 현재 금액은. 최초 금액대로 둘 수도 있고 현재 금액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때 현재 금액으로 바꾸는 과정을 재평가라고 부르고, 그럼 재평가하면 당연히 평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평가 손익이 손실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그 평가 손익은 언제 실현되느냐. 그 회사 본사 토지, 뭐 공장 부지 토지 이런 걸 텐데, 건물이고. 언제 팔아요? 뭐 알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 OCI가 재평가 손익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 OCI가 최초로 생겼을 때는 포괄손익 계산서에 가겠네요. 변동으로. 근데 이 손익은 손익계산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어디도 표시되죠? 자본에도 표시됩니다. 얘는 어디로 가고? 재무상태표로 가면 이익영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제가 줄여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NI의 누계다. 재무상태는 누계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변동이고, 이건 뭐 회계의 기본적 꼭 알아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급여 명세는 변동이죠. 하지만 통장 잔고는 누적이죠. 그 뜻입니다. 얘는 어디로 갑니까? 얘는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기호로 표시하면 이제 OCI의 누계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OCI가 최초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 있겠죠. 누계로. 근데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만약에 실현된다면, 실현된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제가 회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딴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거겠네요. 현재 여기 있네요. 여기 현재 이제 여기 있어요. OCI 두 개가 여기 있겠죠. 근데 실현이 돼요. 그럼 실현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NI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익영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를 안 가면 되죠. 그죠? 그럼 얘를 안 가는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방법과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겠죠.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단기 손익에 가감한다. 또는 반영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얘는 단기 손익으로 가감 반영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기 손익 가감 반영을 이제 재분류.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할 수도 있고 재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저걸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OCI가 표현된 곳이 포괄손익계산서잖아요. 65페이지 가볼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 IFRS라고 적혀 있고, 지금 오른쪽에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되나요? 네.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있고,
네 번째 줄 제목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합계 바로 다음 줄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지금 칠판에 쓴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재평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66페이지 보고 있어요. 거기 재평가 인력은 찾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몇 번이다? 2번 또는 3번이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건 뭐? IFRS. 네, 일반 기준으로 가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제 이렇게 구분 표시되진 않아요. IFRS는. 일반 기준은 아예 표시되지 않는데 IFRS로 가면 재평가잉여금이 1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 1번이 될 수도 있고 2, 3번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지금 IFRS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회사가 2번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3번을 또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IFRS 회사라도 다른 회계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기준 IFRS 포함해서 제가 회계 기준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OCI의 뭐다? 사후 처리.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어쩌다 생기는 것들이라서 특히 그렇고 회사마다 같은 기준이라도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기준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개정 과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좀 이따 지울 건데, 혹시 시간 되시면, 뭐, 메모하시거나 사진 찍으시고, 이제 법인세법으로 내용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은 우리 책, 이제 좀 넘기다 보면, 87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법인세법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죠. 법인세의 핵심 서식은 95페이지에 요 3호 서식입니다. 이 3호 서식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 큰 동그라미 1번 각산도 소득 계산 그리고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에 납부할 세액 계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칸을 다시 짚어보면, 각산도 소득 계산에서는, 뭐, 어느 거 하나 안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102번, 103번. 그 소득 조정 금액이라는 그 칸.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 계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칸은 121번, 123번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아닌 거 이렇게 나눠서 공제 감면을 이제 계산하는 난인데요. 자, 이 중에 개정과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은 당연히 102번, 103번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아래쪽은 개정과목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102번, 103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득 조정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요. 그 102번, 103번 금액은 넘겨서 97페이지 이제 이 서식에서 오게 됩니다. 이건 몇 호 서식? 15호 서식입니다. 이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고 그 왼쪽이 아까 102번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103번으로 가는 거죠. 이 중에 이제 기부금과 관련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칸으로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소득금액 조정이라는 건 뭔데? 말 그대로 법인세법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그걸 이제 세무 조정해 보는데 그 세무조정 결과를 여기다 이제 집계하는 표입니다. 그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소득조정금액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오른쪽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오른쪽이란다. 왼쪽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을 헷갈렸네요. 왼쪽. 네.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칠판에 잠깐 메모해 드리면, 이쪽을 지울게요.
자, 회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 이제 장부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장부에 수익 비용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경영성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기 손익만 뜻합니다. 여기는 OCI가 없어요. 수익은 정의가 순자산 증가입니다. 비용은 정의가 순자산 감소입니다. 앞에 순자가 붙긴 했습니다만 순자를 떼고 보시면 더 편해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돈을 벌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지출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앞에 순자가 붙은 이유는 부채 때문에 그래요. 순자산 증가는 이걸 부채로 바꾸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부채 감소. 네, 부채가 줄면 돈 버는 거죠. 네, 갚을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 이제 비용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개념이 법인세법에도 있다. 법인세법을 정확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냥 세법, 텍스, 어차피 세법에 회사의 세법의 대표가 법인세니까 이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뜻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메모할 때. 자, 순자산 증가에 대응되는 개념이 여기는 입금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송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정의가 같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정의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 어떻게? 이익에다가 적당히 더하고 빼면 소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요걸 이제 세무조정이라 부릅니다. 위에 써놨죠? 네, 세무조정.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죠. 지금 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수익인데 입금이랑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삐져나간 부분이 있죠? 즉 수익과 입금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동그라미 1번. 입금 배산입 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은 수익인데 입금은 아닌 거죠. 즉 장부상으로 수익을 잡아놨는데 세법적으로는 입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입금으로 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입금불산입니다. 입금에 넣지 말자.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다? 장부상 수익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거를 입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입금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입금산입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 비용과 송금에도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사항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왜? 어차피 부호가 더하기 아니면 빼기니까. 그럼 이 중에 제일 쉬운 부호는 당연히 입금산입이죠. 입금산입은 정의가 입금이 플러스니까 입금에 넣어주자는 뜻이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송금산입은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입금불산입은 마이너스고 송금불산입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거를 어디다 적는다? 거기 15호에 기재한다. 그 15호에 기재하는 걸 소득금액 조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세무조정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강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결론에만 도달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저 사항들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사항은 이제 이겁니다. 정답부터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자, 장부에 회사가 장부에 이런 회계처리를 해놨어요. 캐시 만 원, 자기 주식 8천 원. 2천 원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온 거죠. 자기 주식은 회사 주식입니다. 회사가 회사 주식을 보유했을 때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주식은 샀을 때 생각해보면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자기 주식이 잡힙니다. 그럼 자기 주식은 차변이니까 자산이냐? 아닙니다. 회사 주식을 회사가 샀다고 자산으로 잡으면 좀 이상하죠? 내 걸 내가 샀는데. 그래서 자본으로 표시합니다. 자본의 음수로 표시합니다. 자, 그걸 팔았어요. 팔아서 돈을 번 거죠. 얼마 번 거죠, 현재? 2천 원을 번 거죠. 자, 누구한테 산 거죠? 주주한테 산 겁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당연히 주주한테 파는 거죠. 사는 순간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가 회사 주주랑 회사 주식 가지고 거래한 거. 이거를 경영성과로 인정해주면, 경영성과로 인정해주면, 대주주랑 혹시 대표이사랑 같은 몸이거나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보면, 경영성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대표이사가 대주주한테 전화해서 좀 사달라고 하는 거죠. 팔아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그래서 회계는 얘를 자본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근데 세법은 자기 주식을 팔잖아요? 그럼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2,000원이 얘는 입금이랍니다. 뭐 친한 사이에서 거래를 했든 말든 어쨌든 회사가 돈 번 건 사실이니까 법인의 소득이랍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랍니다. 그럼 이제 직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입금산입이 되는 거죠. 왜냐? 자본 처리했으니까 여긴 없는 거잖아요. 여긴 없죠? 하지만 입금이니까 입금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면 입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이겁니다. 얘가 장부죠. 전표 처리에 있겠죠? 그래서 수정전표를 넣는 겁니다. 이 장부를 세법으로 고치는 전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지금 똑같은 거 지우고, 똑같은 건 회계 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케이스 똑같고, 얘도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분이, 네, 줄여서 자처이익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자본으로 처리한 2,000원이 이렇게 대변으로 오고, 차변으로 오고, 네, 자처이익, 입금 처리하는 것을 대변에 잡으면, 자, 위의 분계가 아래 분계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아까 직권적으로 본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를 거기 15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어? 얘는 전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전표인데? 왜? 전표를 고치는 수정전표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다 어떻게 넣냐면, 여기 입금산입, 요게 입금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입금산입이라는 뜻이에요.
요 뜻이. 즉, 전표에서 입금 또는 송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입금이니까 당연히 입금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입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표시할 때는 차변의 헤드라인을 뜻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이라고 그 왼쪽에 헤드라인을 뜻합니다. 그럼 왼쪽에 과목은 뭘 적어요? 요게 과목이에요. 이 과목. 요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가는 거고, 이 과목. 요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표를 끊어서 익송금을 찾아내서 그건 헤드라인으로 잡고 나머지 반대편의 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그게 지금 차변에 과목과 금액이 이제 요 뜻인 겁니다. 요게 헤드라인이라는 뜻이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양쪽 오른쪽 이름이 같잖아. 그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논리를 이제 계속 적용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해볼까요? 여러 회사에 대여금이 있거나 정기예적금, 이자가 발생하는 자산이 있다면 결산 시에 무조건 하는 분괴가 있습니다. 미수이자, 이자수익이죠. 그래서 뭐 미수이자를 잡았다고 할까요? 3,000원. 이자수익 얼마? 3,000원. 그래서 회계는 무슨 주의니까? 발생주의니까 반드시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잡아야죠. 자, 근데 세법은 이게 만약에 원천징수 이자라면, 즉 이 이자가 향후에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라면, 즉 저 이자를 주고받을 때 어느 일방이 다른 쪽한테 이자를 줄 텐데 원천징수를 한다면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왜요? 인정하면 난리가 나요. 이거 인정해서 법인세 내잖아요. 만약 인정했다. 그럼 이제 우리 3개월 내에 법인세 내잖아요. 그죠? 그럼 3천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자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3천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법인세를 냈으니까. 그럼 나중에 총이자가 만원이야. 그럼 만원에서 3천원 빼고 7천원만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 3천원도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니까.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또 내니까 이중납세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 세법은 현금주의입니다. 원천징수를 존중하자, 원천징수를 살리자. 그 원천징수 안 하면, 원천징수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발생주의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대상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NI 잡았는데 입금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관적으로 하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돼요? 입금 결산이 얼마? 3,000원. 저기 계정가목 뭐라고 적으실래요? 과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이자수익이라고도 적을 수도 있고 미수이자라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정답이 뭔지 찾아볼까요? 이걸로 해보죠. 자,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괴를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넣긴? 반대로 넣으면 되지. 이자 수익 3,000원. 미수이자 3,000원. 이렇게 넣으면 2분괴가 없어져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조정 분괴죠. 수정하는 분괴. 그럼 차변 대변 어디에도 입금은 없죠? 하지만 NI 있지 않아요? 그죠? NI. 여기 NI. 근데 NI라는 게 결과적으로 입금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즉 차변에 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입금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송금인 거죠. 세법장에서 입금을 지워야 되는 거죠. 어차피 NI는 입금인 거니까. 플러스 NI는 입금인 거니까.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세무조정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NI였어요. 플러스 NI. 근데 세무조정으로 세법적으로도 입금이 맞아. 그럼 세무조정 안 하잖아. 아까 우리 다 동의했잖아요.
차이나는 것만 조정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NI를 세법은 플러스 입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I랑 입금이랑 같은 말인 거야. 그냥 용어만 달리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입금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이 뭐죠? 송금사님. 송금. 또는 입금사님. 그래서 여기 헤드라인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 과목과 금액을 적는 거죠. 오른쪽에. 그럼 여기 과목의 정답은 뭐다? 미수이자다. 미수. 여기다 이자 수익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뭐다? 미수 이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과 금액을 적을 때 룰이 있는데요. 암묵적인 룰. 헤드라인에 익손금이 가요. 헤드라인에 익손금이 가니까 그럼 익손금의 반대편 계정은 어차피 자산부채 자본일 거예요. 손익의 반대 계정이니까. 그렇죠? 이쪽도 손익, 저쪽도 손익일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반대편은 자산부채 자본일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본인 거 하나 보셨고, 하나 자산인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목을 적을 때는 가급적 자산부채 자본, 그 과목들을 적는다. 그럼 계속 해볼까요? 장부에서 결산 시에, 결산 시에, 뭐 얘도 결산이죠. 얘도 결산이에요. 결산 시에 무조건 하는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DB 가입된 회사라면, 즉,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DB를 가입한 회사라면, 결산 시에 하는 분괴가 있습니다. DB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 명의로, 회사 이름으로 사회 적립을 한 거죠. 나중에 퇴사할 때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이제 송금해 주죠. 따라서 종업원은 회사 다니는 동안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죠. 퇴사해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어요. 거꾸로 회사는 준 적이 없죠. 그래서 결산 시에 무조건 DB 관련 부채를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기준으로 가면 퇴충이고요. IFRS로 가면 학점급여 채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부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처리를 하고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NI 처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만 원씩 잡았다고 해볼까요? 부채 만 원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죠. 자, 근데 세법은 이 퇴직금 부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비용 처리하는데? 퇴직금 나갔을 때. 돈 나갈 때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입장인데 IFRS는 잘 안 보이는데 일반 기준은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이름이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라는 것은 추정하는 부채입니다. 미래에 쓸 돈이라고 추정하여 지금 부채로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현대차 같으면 반드시 있는 거 판매보증 충당부채. 왜냐하면 이제 무상수리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충당부채들을 쌓게 됩니다. 그건 다 추정이에요. 근데 추정 가지고 법인세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인세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추정이 이래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특히 얘는 비용 처리되는 건데. 그래서 세법에서는 추정부채는 다 부인합니다. 즉 충당부채 계정은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직권적으로 또 세무조정이 되네요. 직권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 처리한 거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지. 송금불상이.
얼마? 만 원이죠. 뭐. 그럼 여기 뭘 적어야 돼요? 이제 배웠잖아요. 비용과 부채 중에 부채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퇴충이라고 하거나 확정급여 채무라고 부채 계정을 이제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분기를 넣어볼까요? 수정분기 어떻게 되죠? DB 부채가 차변으로 오면서 없어지고 대변의 퇴직급여가 NI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송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입금이고 이건 이제 헤드라인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송금물산이 과목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이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라고 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이름은 부채 계정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정 팁. 우선 과목은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다. 손익계정보다는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다. 이게 첫 번째 팁. 근데 뭐 그건 적지 않고 중요한 팁은 이겁니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게 뭘 뜻하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회계에서는 자산이 있어요. 장부에서는 자산이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자산이 없어요. 그럼 자산이 줄어야 되겠죠. 자산이 뭐다? 감소해야 됩니다. 즉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중이 뭐였죠? 입금불산입. 왜 입금불산입이 되는가? 자, 장부에 없는 세법상의 자산이 있어요. 다시. 저게 입금불산입 되는지 설명하는 중이에요. 장부에는 없는 세법상의 자산이 있어요. 장부에는 없는데 세법적으로는 자산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건 자산 증가죠? 세법적으로 자산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자산이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면 자산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증가가 입금산입니다. 돈을 벌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주의하세요. 입금산입이 다 자산 증가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본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정삼각형은 삼각형이죠? 근데 삼각형이 다 정삼각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입금산입이에요. 근데 입금산입이라고 다 자산 증가는 아니에요. 자산 증가는 입금산입이에요. 뭐가? 장부에 없는 세법적으로 자산이 있어야 돼. 세법적으로 자산이 증가해야 돼. 지금 우리는 법인세를 논하는 중이니까. 법인세법적으로 자산이 커져야 돼. 그럼 입금산입. 그럼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건 반대니까 입금불산입. 그럼 부채가 증가하는 건 송금산입. 그럼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건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부채가 감소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그래서 이 팁으로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손익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자산이 줄어야 되니까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부채